썬팅 필름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썬팅을 해줄 경우에 어떤 제품을 요구해야 호구되지 않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썬팅이에요. 썬팅이 정식 용어는 아니죠. 윈도우 틴트, 틴팅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썬팅이라고 알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썬팅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썬팅이라고 한다고 뭐 티끌 거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전에는 신차를 구입하시면 보통 영업사원이 서비스 해주는 썬팅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나만의 컬러, 나만의 개성, 그리고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아서 고객들이 직접 썬팅을 하러 가게 됩니다. 신차를 구입하시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신차를 구입하면은 어느 정도 딜러가 돈을 떼주게 되죠. 또는 모든 걸 서비스를 해주기도 해요. 자, 돈을 빼서 뭐 얼마를 빼줘서 내가 원하는 브랜드나 썬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영업사원이 해주는 그냥 썬팅 뭘 해주는지 몰라요. 일단 해주는 거 그냥 받는 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영업사원들이 해주는 썬팅은 쿠폰 썬팅, 특히 국산차들 거의 썬팅 전체 했을 때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영업사원한테 어떤 썬팅 앞에 몇 프로, 측후면 몇 프로 해달라 이렇게 좀 약간 전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영업사원이 조금 좋은 걸 해주긴 해요. 대부분 다 쿠폰 썬팅이죠. 쿠폰 썬팅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시면 5년에서 10년, 또 길게는 뭐 15년 이상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썬팅을 처음에 할 때 좋은 걸 하셔야 5년을 타든 10년을 타든 해체할 때까지 타든 이 필름이 가진 그 능력치를 지속시킬 수가 있어요. 썬팅 고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썬팅이라 하면은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에 의해서 실내의 동승자,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썬팅이에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열 흡수 썬팅이냐, 열 반사 썬팅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열 흡수 썬팅의 경우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좀 시커먼 색깔, 농도에 따라서 얼마나 더 시커매지고 얼마나 더 연하냐 이 차이가 있는 필름이고요. 열 흡수 필름은 필름이 열을 머금고 있다가 실내외로 열을 발산을 해요. 그러면 실내에서 만약에 타고 있을 때 전면유리, 측면유리에서 열을 발산을 하면은 좀 뜨거운 느낌이 들겠죠. 그게 바로 열 흡수 썬팅이고, 열 흡수 썬팅의 이제 장점은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 열 반사 필름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와, 그리고 하이패스나 뭐 단말기, 그리고 핸드폰의 수신 이런 게 방해를 받지 않아요. 단점으로는 열 흡수 썬팅이 열 반사 썬팅에 비해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게 조금 좋지 않다, 이게 단점입니다. 열 반사 썬팅의 경우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시간이 갈수록.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갔죠. 지구의 온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열 차단이 잘 되는 필름을 손님들이 많이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 반사 썬팅 필름이 훨씬 더 요즘 많이 찾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 반사 필름을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일단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지금 내려갔어요. 가격이 국산 브랜드에서도 열 반사 필름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주고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 반사 필름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열 차단율이 좋아요. 일단 그리고 차량을 봤을 때 반사 필름은 약간의 색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가시가 납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썬팅에다가 돈을 좀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필름에서 태양열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내가 좀 뜨겁다라는 거를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예전보다 가격은 많이 내려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하는 가격이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 썬루프 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65만원 정도 스타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담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썬팅을 시공하고 나서 필름 안에 있는 물기가 일반 열 흡수 썬팅보다 마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그게 단점입니다.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산. 처음에 차를 구입을 해서 썬팅, 블랙박스, 뭐 언더 코팅, 유리막 코팅, PP 필름 등등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어떤 제품으로 골라서 시공을 할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대에 맞춰서 모든 걸 할지, 100만원대에 맞춰서 모든 걸 할지에 따라서 어떤 걸 고르시느냐가 좀 달라지겠죠. 제가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열 반사 썬팅을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열 반사 썬팅을 하시되 그냥 반사 썬팅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전면, 측면, 후면 해가지고 가격대가 한 60만원에서 65만원대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TSER 열 차단율이에요. 태양열 종합 열 차단율이고 그 다음에 따져보셔야 할 게 적외선 차단율이에요.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필름이 좋은 필름입니다. 썬팅 필름의 농도는 숫자가 적을수록 진하고요. 숫자가 클수록 연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전면 30에서 35%, 측후면은 5에서 15%대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썬팅을 고르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면 열 반사 필름, 그리고 가격대가 60에서 65만원대, 썬팅 스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TSER. TSER의 약 한 65%대 내외,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적외선 차단율 80%에서 70%, 최하 70, 높으면 80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스펙에 아까 말씀드린 60에서 65만원 가격대에서 작업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필름을 고르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썬팅 필름이 보증이 10년 이상 되는 필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썬팅은 무조건 비싸고 브랜드만 따지실 게 아니라 요즘엔 국산 필름도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 그리고 스펙이 따라주는 제품들,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신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대에 썬팅을 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썬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셨다면 누구나 좋은 썬팅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이상 브리즈 윈도우 틴트 썬팅을 시공 그리고 유통하고 있는 브리즈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